강아지 심장병은 치료가 안 된다는데 심장약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의학 박사 닥터 M의 강아지 119. 안녕하세요. 강아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입니다. 강아지 심장병이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점 때문에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강아지 심장병이 중병인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절망부터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또한 강아지 심장병입니다. 강아지 심장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지만 질병 진행 단계에 따라 식리관리, 체중관리, 심장영양제급이 그리고 심장약 사용 등을 통해 잘 관리해주면 강아지가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가 되지도 않는 질병인데 왜 심장약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계속 먹여야만 한다는 심장약은 비용도 상당하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강아지 심장약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강아지 심장약의 사용 목적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진행을 억제하거나 늦추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졸도 같은 관련 임상 증상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장병 초기에는 심장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심장병 초기에는 닥터 엘마트 시리즈 같은 심장 기능성 영양제를 먹이며 식리관리와 체중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면 부작용이나 비용 부담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정작 심장약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심장약을 미리부터 사용하다 보면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 정작 심장약이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강아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